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0월 22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일요일 날 마지막 휘날레로 루나스테이크 대상 경주 메인 승부 주력 완장으로 쌍복식 뭐한 28배, 한 18배짜리 한 방으로 때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 일요일 경마는 조금 어렵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문자나 음성을 신청해 주셨던 분들께서는 그래도 대상 경주들은 또 많이들 사셨는가 보더라고요. 조용들 하시다가 그때 좀 사먹었다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아무튼 일요일 날은 상당히 제가 고전을 좀 했었는데요. 자, 이제 10월 셋째 주인가요? 넷째 주인가요? 10월 하나, 둘, 셋, 넷째 주네요. 10월 넷째 주 금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예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22일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수요 프레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렸듯이 이번 주부터 경주 편성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마 11월 첫 주부터 과천 경마장도 아마 한 20%씩 입장이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 다른 예상가들이 얘기한 친구가 있나 한번 봤더니 어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두 명이 이제 올려놨어요. 물론 뭐 코로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지랄하든 말든 뭐이 관리사 협회하고 생산자 협회하고 밀어붙인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좀 있다라고 제가 어제 우리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에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도 경주 편성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6개, 부산 6개, 금요일 날. 자, 요렇게 편성이 됐고, 아마 11월 초부터 또 편성이 좀 바뀔 겁니다. 제주 경마가 금요일, 토요일 날한 경주씩 아마 늘 것으로 예측이 돼요. 자, 좀 전에 제가 CG 화면으로 보여드렸듯이, 자, 오늘 10월 22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승부처입니다. 제주 256, 부산 246. 메인 승부는 제주가 5경주, 6경주, 부산이 4경주, 6경주. 첫 승부가 똑같이 제주, 부산 2경주부터 첫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월 22일 금요 경마 제주 2경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자, 제가 요 위에다가 찍어먹기 승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승부. 큰 배당은 아니지만, 대가리 3번마, 두리누리입니다. 두리누리. 휴양 갔다 와서 마필이 뒤집어 줬습니다. 휴양 갔다 와서 바로 대가리 꽂아버리고, 직전 경주에는 이제 4등급 승급전에 올라온 놈인데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에 두리누리 좋은 모습을 보였죠. 뭐 정면 승부한테 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우리의 한방 막권이었죠. 뭐 최저 배당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한 6~7배 나왔던 것 같은데 짭짤하게 찍어 먹었고요. 자, 이 3번마 둘이 누리는 대가리인데 후차권에 한 5~6마리 정도 접전입니다. 음마필도 4월 30일 날 뛰고 5, 6, 7, 8, 9, 10, 5, 6개월 공백이 있는데
자, 승급전입니다. 7.5 감량에 박성광의 1번 게이트다. 뭐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한번 때려보는 조직이고요. 자, 약간의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마필은 4번 마 성읍장군입니다. 집전 경주에 팔리질 않았었는데 별로 갈 마음이 없었는데 뿌역뿌역 마필이 끌고 왔다. 4번 마 성읍장군. 자, 5번 마 흥국용사는 요것도 약간 팔릴 겁니다. 흥국용사. 왜 그러냐면 앞선 전개로 좀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 무엇보다 요놈은 강군을 한 놈입니다. 3등급에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4등급이나 가야 되겠다. 덕분에 플러스 9kg, 60kg지만은, 자, 요놈은 기습 선입 선행은 어차피 1번 녹색공원이나 뭐 6번 성읍미래나 이런 마필들이 받겠지만은, 자, 이 5번마 흥국용사 선입전개로 붙어서 졸졸졸졸 붙어버리면 이거 배당입니다. 강군 한 놈이다. 3군에서 내려온 놈이다.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고. 8번마 추적자. 기습 선행으로 갖다 때릴 수 있는 놈이죠. 따당으로. 1번마 녹색공원이 앞장 뜨고, 8번마 추적자가 바로 붙어갖고 앞선에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요것도 인기 마필 중에 하나죠. 10번 마 강한파도. 계속 연타 때리다가, 직전 경기 아쉬운 늦추입 3착입니다. 뭐 성민이도 타고, 유일이도 타고, 홍건이도 타고, 그죠? 자, 이런 거는 기수 하나를 딱 태워야 되는데, 자, 10번 마 강한파도까지. 한 4마리 정도죠, 4마리. 자, 3번 마 둘이 누리.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찍어먹기 한방 시원하게 갖다 때리겠습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첫 번째 승부는 무조건 적중을 하고 넘어가야 되죠. 적중을 하고. 자, 요거 3번마 두리누리, 두리누리. 자, 대가리를 놓고 찍어먹기 한방 시원하게 때리고 들어갈 테니까요. 자, 제주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 꼭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가야죠. 제주 후반부 두 개, 오경주와 육경주입니다. 아, 그 중에 제주 오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인데요. 자, 인기 순위 대가리가 불안하다. 비양입니다, 비양. 11번마 비양인데, 8전 뛰는 동안 6승이에요. 거기에 2차 관번, 3차 관번 전부 밑줄 쫙 긋고 올라온 그런 놈인데, 요 놈을 이긴다고 맞먹고 있는 승군전 올라온 비양, 3군의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하고 있는 조철의 달라박스 한 놈이 반짝반짝하게 돈다발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양이 어디가 안 좋아서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이 11번마 비양보다 더 좋은 마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찝찝한 거는 이 전현준이가 안 타고 이성민이가 탔습니다. 전현준이는 4번마 미래왕에 가서 올라가 있죠. 미래왕에 가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성민이가 타고 있는데, 자, 강영진인에서 두 마리가 나왔죠. 4번, 11번 두 놈이 다 인기 많을 텐데 기수 기용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11번마 비양이 자신 있기 때문에 이성민이 태워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성민이를 태운 건지, 아니면 4번마 미래왕에 대한 기대치가 더 있기 때문에 전현준이를 여기다가 태운 건지. 자, 조철은 이게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경주 메인 승부 들어가는데, 자, 이 15조 두놈 말고, 이 15조에 두놈 말고 조철이 놓고 때리는 달라박스는 딴 놈이다.
딴 놈이다. 직전 경주에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 요번 경주에 기승기수 딱 올려놓은 거 보니까 요 놈이 달라박스 승부다. 조철이 눈가리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 요번 5경주는요 인기 대가리 팔리는 11번 마 비양 들어와봐야 후착이다 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주 5경주 메인 승부 최대 승부처로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제주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세 번째 승부처 6경주입니다. 자, 한라마 2등급이고요. 1400 핸디캡입니다. 레이팅 70점까지. 자, 한라마 2등급으로 펼쳐지는 제주 6경주 메인. 자, 예측권 20장 또 한 방 두 번째 상한가 들어갑니다. 한라마 2등급 1400이고요. 자, 요번 경주는 역시나 대가리가 4번 마 에쿠스라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박성광이가 자가용으로 계속 타고 있는데 계속 선행으로 갖다 쏘면서 연승을 때리고 있는 이 4번 마 에쿠스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요번 경주 승부처는요 요 4번 마 에쿠스는 뭐 부담 중량 59까지 올라갔어도 1400 계속 뛰어왔던 마필이고 박성광이의 기승술 뭐 안쪽에 딱 한 마리입니다. 바로 옆에 2번 마요 천마 재림 조희연이가 탄 천마 재림만 갖다 자폭하지 않으면 4번 마 에쿠스는 대가리다. 천마 재림은 우리 조철 스타일 수요일 날 찬조 출연하셨더니 우정한 마주의 마필입니다. 참고로 2번 마 천마재림. 그래서 천마재림에 대한 내용은 조철이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놓고 과연 4번 마 에쿠스가 2번 마 천마재림을 몰고 갈 것이냐? 그러면 따당이죠. 그죠? 아니면 갈고 넘어갈 것이냐? 그러면 천마재림은 꺾어지는 거고. 자, 2번 마 천마재림. 거기에 이 5번 마 신촌로가 직전 경기에 착승은 이게 바닥인데. 여러분들 요거 배당입니다. W자 요거 꼭 해놓으십시오. 우리 징검다리 회원님들. 여러분들이 이거 복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촌로가 이 위에 있는 이런 말들하고 차차가 거의 없이 우르르르 뭉쳐갖고 들어왔던. 그래서 우리 예상가들이 이렇게 오두마범 PDF 잡을 때 이런 건 쳐다보지도 않죠. 그런데 기실 따져보면 차차가 별로 없었던 그런 마필이다. 자, 우리 14주 한상배 마방에서 2번 천마재림 6, 그 다음에 아, 아니군요. 이거 한상배가 아니라 5번 신촌로는 변용어 마방이고요. 자, 이 5번 마 신촌로 W 분명히 해 놓으시고요. 자, 이 6번 마 신혜은총이 아마 최저 배당도 갈것 같아요.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 승군전 적응했고. 자, 이 한상배 마방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2번 마 천마재림, 그다음에 6번 마 신혜은총 두 마리를 동반 출주시켰습니다. 6번 마 신혜은총 꾸준한 모습 보여주는 마필이고 이 7번 마 완벽한이라는 마필이 이게 좀 수상합니다. 직전 경주 4착인데 별로 그렇게 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걸음만 좀 재보는 그런 느낌이었던 마필이 바로 7번 마 완벽한이고 뭐 9번 마 소통 같은 것도 좀 팔리기는 하는데 이건 뭐 선행 가서 버티겠습니까?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4번도 있고 그죠? 그래서 9번 마 소통은 좀 팔리더라도 아웃이고 자 10번 마 정우신화 이게 좀 마필이 좀 끌려요.
꼭 참고 타면 괜찮은데 마필이 끌려갖고 정명일이하고 싸우면서 직전 경주에 인기 3위로 팔렸을 만큼 가능성을 비치고 있는 자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은 4번 마 에쿠스를 대가리로 놓고 메인 승부 때리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제가 요 위에다가 표시해놨죠. 에쿠스에다가 백판까지, 백판까지라는 말은 4번 마 에쿠스에 놓고 조철이 완짱으로 때릴 놈은 한 놈이 있고 아예 배당판에서 거의 안 팔리는 한 놈까지 뭐 얘는 주력으로 때릴 놈은 아니고요 방어라도 확실한 배당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4번 마 에쿠스를 놓고 예치권 20장 뭐 적중은 무조건 돼 있고 주력으로 한방 찍어 먹어야죠. 그래야 상한가 한 방이 꽂히는 건데 자 주력 한 방으로 시원하게 때려 먹을 수 있도록 자 6경주 준비 잘 해갖고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가 2경주, 5경주, 6경주였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부산 경마가 2경주와 4경주, 6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 4경주, 6경주. 자, 먼저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암말경주로 출발하는 부산 2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요거 대가리 하나가 있죠. 제가 여기에다가 조창욱이 하고 퀘스천 마크 해놓고 말이 끌고 온다. 직전 경주도 원래는 이놈이 대가리를 밀었어야지 정상인 마필인데 조창욱이가 얼레벌레 하면서 1등을 뺏기고 퓨어킹이라는 마필한테 대가리를 내줬던 그런 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 자, 요번 경주는 제가 그 지난주 부산 경마 월요일 힐링 라이브에서 승군전이지만 또 된다. 퓨어킹.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습니다. 들어왔죠? 승군전에도 들어왔어요. 근데 이 밀리언뱅크가 직전 경주 조창이가 잘만 타줬으면 퓨어킹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발걸음은 5군 이상 되는 발걸음이라 이겁니다. 직전에 출발도 좋지도 않았고, 출발할 때도 급박하고, 여러 가지로 꼬였는데, 역시나 체격 조건도 좋고, 포인마필로서 뭐 비싼 몸값, 7200만 원짜리죠. 7200. 이것도 우리 그, 제주도에, 조철이, 요 배은정 마주님 마필입니다. 배은정 마주님 그 카페 사모님이 운영하시는 그 카페 그 사모님이 배은정 마주님이죠. 거기 가서 제가 그 유튜브도 찍은 것도 올려드리고 했죠. 잘 아는 마주님이고 응원을 해야죠. 그런데 이 이상령이랑는 조교사가 이 조창욱이를 또 태워놓으니 할수 없죠. 그래도 마필이 알아서 끌고 온다. 마필이. 그래서 제가 요 위에다가 말이 끌고 온다라고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필의 능력을 믿고 공략을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2번 마 조창욱의 밀리언뱅크는 대가리고 자, 요놈을 놓고 찍어먹기가 들어가는데 자 문제는 이게 대끼리 준대끼리 갈게 아마 앞에 갈수 있는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한 3번 마 드로모스 10번 마 손아도르 자두 마리가 선행이죠 3번 마 드로모스
다음에 외곽에 10번마 소나도로 이두 마리가 선행권인데 두 마리가 대길이 준대길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나도로는 직전경주에 유현명이가 타고도 선행 경합에다 뒤졌고 맞짱 떠갖고 진 거예요. 이 밀리언맨한테 기수도 정우수로 바꿔놨고 정우주로 아무리 19적 김영간 마방 마필이긴 하지만 과잉기로 팔린다. 자, 또이 드로모스라는 마필도 뭐 김어수에서 이제 최은경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어수보다는 최은경이가 좀 낫습니다. 어수가 타면은 좀 장난할까 안 할까 걱정을 좀 해야 되는데 방동석인에서 일단 최은경이 태어났는데 안쪽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두 놈이 대끼리 준대끼리가 당연히 팔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걸렸다. 그래서 너희들 딱 걸렸다. 대끼리 준대끼리 많이 사 먹으라 얘기하자고요. 자, 우리는 조용히 12번마 밀리언 뱅크를 놓고 추임마 두 마리를 노립니다. 추임마 두 마리. 만약에 밀리언 뱅크가 요둘 중에 한 놈을 편하게 받고 몰고 가서 끝나면 대길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3번 드로모스, 10번 소나노로 얘네들이 비비고 12번 밀리언 뱅크가 외곽에서 갈고 같이 붙어주면 이 3번과 10번은 같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요런 경주 흐름으로 풀이를 했기 때문에 자, 부산 2경주 첫 번째 승부는 12번마 밀리언 뱅크를 대가리로 추임마에다가 딱 배당으로 지져먹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2경주 이것도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가 부산 4경주 그다음에 부산 6경주 두 개입니다. 자 먼저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 가지고요.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 레이팅 50까지 국산 4군. 자, 요거는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린 그런 경주죠.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경주. 지금 네 마리가 접전입니다. 6번마 퍼스트 스타, 7번마 크로노스, 9번마 플랫 베이브, 11번마 엔들리스 러닝. 요번 경주에 포인트는 선행 경합이 치열하다. 선행 경합이 2번마 아침빛부터 4번 베가선더, 6번 퍼스트 스타, 7번 크로노스, 8번 내가 최강자, 뭐 9번 플랫 베이브, 11번 엔들리스 러닝 전부 선행형 마필인데 자, 이 중에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 있는 반면에 선행 아니면 답이 없다. 이런 마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필들은 싹 뽑고 자 일단 네 마리로 압축을 시켜드리면 6번 퍼스트 스타, 7번 크로노스, 9번 플랫 베이브, 11번 엔드리스 러닝인데 어제 제가 조철의 수요 프레시 가장 빠른 금요 예상 항상 수요일 날 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께 마번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4경주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 안 보신 분들은 자,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보시면 과연 어떤 놈이 달러 박스인가? 자, 부산 4경주는요, 어떤 놈이 강하게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조철이 말씀드린 그네 마리가 왔다갔다 혼전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부산 4경주 혼전 접전 제가 요 위에다가 혼전 접전이냐 아니다
요놈이 쌍머리다. 제가 자신 있게 레이스 포인트에다 해놨죠. 분홍씨도 아마 많이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말씀드린 부산 4경주 해설 여러분들께 꼭 참고하시고, 자,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시고 현장에서 좀 더 확실하게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현장 예상, 자, 메인 승부 시원하게 장난감방 때릴 테니까, 자, 부산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6경주죠. 오늘 부산 경마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마지막 부산 경마 6경주. 자, 혼합 3군의 1800 별정 B형입니다. 자, 레이팅 65까지. 비슷한 마필들의 혼전성 접전 경주인데요. 얘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하기 때문에 아마 배당판에 일 없이 팔릴 놈들이 좀 몇 두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요 위에다가 불안한 빨갱이들은 싹 꺾고 간다. 그러면 먹을 콩이 있습니다. 그래서 6경주 마지막 경주를 또 메인 승부로 갖다 때리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경주도 역시나 배당판이 혼전성으로 가기 때문에 중철의 달라박스가 짭짤한 배당을 몰고 오면서 중배당 한 방을 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먼저 이 부산 6경주에 자, 일단 이 1번마 닥터스카이는 직전 경주 승군전 뛰는 거 보니까 아직 좀 거름이 좀 더 늘어야 되겠고요. 닥터스카이는 아직 아니고, 자, 2번마 BK존입니다. 2착 그죠? 계속 2착, 뭔가 한타 결정력은 없지만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마필이고, 또다시 안쪽 게이트로 들어갔고, 자, 이 강영권인의 돈 벌어주는 그런 마필인데요. 이 벌써 1억을 넘게 벌어줬습니다. 자, 2번마 BK존. 자, 요놈을 노리는 그런 경주고요. 뭐 계속 2착만 들어간다고 해서 요번에 대가리 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빠진다는 보장도 못하죠. 자신있게 꺾지 못하지 않습니까? 2번 BK존 노려야 되고. 자, 5번마 낭만전사입니다. 낭만전사. 직전 경주에 이게 백판에서 999 터트리고 들어올 뻔했죠. 어차피 999는 들어왔어요. 체인지백이라는 마필이 또 요하니스가 들어와가지고. 자, 아쉬운 3착이었는데 착차도 별로 없었고, 꾸준하게 1600m 경주 기록범은 얘가 밀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1800도 직전 경주 1분 54초면 준수한 그런 기록입니다. 5번마 낭만전사. 자, 6번마 맨 오브 톱이, 야, 요게 원래는 선행까지도 때리고 갈 순발력이 있는 놈인데 직전 경주는 초반부터 물리고 외곽 돌고 많이 꼬였습니다. 자, 이 빠따 또 겁나는 임성실이가 기승을 한 6번마 맨 오브 톱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999 터트리면서 들어왔던 체인지백. 야, 이게 직전 경주 그렇게 안 팔렸나요? 99.3배가 나왔네요. 대가리에 붙여서. 자, 아무튼 8번마 체인지백 다시 한번 가능성이 있겠고, 직전에 대끼리 팔려갖고 부러진 2번 게이트에서 선행 갔다가 부러졌죠. 자, 기승기술을 이제 최시대로 안장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9번마 프리덤 나이트. 거기에 혹시나 꽃배당이 나온다 그러면 낭만전사에 이어서 추입으로 꾸역꾸역 올라왔던 12번마 바람의 약속까지. 자, 여기까지 압축을 합니다. 조철이 지금 언급을 안 한 마필들은 싹 꺾으면 되겠습니다. 요 외에 마필들이 팔리면
아리가또 하시면 되고 싹 뻗고요. 자, 요 마필 안에서도 직전 경주에 좀 보여줬다고 이일 없이 팔리는 놈 사정없이 꺾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철의 대가리는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부산 6경주 조철의 두 번째 달러 박스 메인 승부. 걸리면 상한가죠, 이런 거. 무조건 걸리면 상한가입니다. 자, 조철의 두 번째 메인 승부. 불안한 빨갱이들은 싹 꺾고 상한가방 때리러 들어간다. 자, 부산 6경주까지 여러분들께 공부를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0월 22일 금요일 부산 경마 제주 부산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이 방송 끝나고 주무시기 전에 조철과 내일 함께 하실 분들은 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뭐 내일 1경주가 1시인가요? 1시. 네, 내일 1경주 1시입니다. 그러니까 입금해 놓고 주무셔도 되고, 내일 적어도 뭐한 1시간 전에까지는 현금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일찍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운영자가 좀 전화번호 입력하는 거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뭐 이렇게 몰리면 조금 피곤하죠. 빠트릴 염려도 있고. 자, 그래서 자, 방송 끝나기 전에 신청해 놓고 주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방송 다 보시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10월 22일 금요일 조철의 실전 배팅 금요일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